누나 이제 3천원 넣자. 누나 편지대. 누나 편지대. 3천원 타? 삼촌도 타? 아니야, 나무 가져 뿌렸어. 아니야, 나무 가져 뿌렸어. 삼촌이 타면 뿌려줘? 응. 삼촌 너무 무거워서? 응. 신나, 신나. 너무 신났어요, 지금. 은우야, 은우야, 은우야. 비 빨리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비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비 안 와줘요. 차가워. 거리 드는 것 같은데? 안 받아주는 거 같아. 아, 저 정도면 은우가 철벽을 좀.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 이거 줄게, 예쁘니까. 키키 먹자, 키키. 키키. 방을 가자, 먹자. 그래, 가요. 뭐가 중요해. 이거를 혼자 약간 독차지하고 싶은 거죠. 아. 문 닫고 먹자. 문 닫고 먹을까? 삼촌은 밖에 있어. 야! 밖에 있어. 오늘 제 아들이지만 냉정하네요. 삼촌 밖에 있어. 삼촌은 밖에 있어. 누가 문 닫아요? 문 닫으면 어머. 아, 그래? 아, 은우. 오늘 약간 뭐 해? 학원 노래 거야. 야, 문 닫, 문 닫힌다.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삼촌 쉬세요. 쉬세요. 저 머리 너무 아프다. 삼촌 쉬세요가 영원히 쉬세요. 아직까지 삐진 건가? 나 거절 당한 것도 거절 당한 건데 방은 또 나가라고 하더라고. 맞아. 좀 약간 마음이 아파. 나 근데 잘 보는 것 같아. 너 잘 서더라. 나 원래 나 애기들도 좋아하니까. 뽀뽀 한번 해줘.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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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고 저렇게 좋아했는데. 밖에 있죠. 누가 문 닫을 때. 문 닫을 때. 면전에서 이렇게 문을 닫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제가 다 미안하네서. 근데 되게 새로워요. 저 없을 때 이런 모습을 봐가지고 되게 잘한다. 까는 게 서운하지. 네. 다행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빠를 좀 찾지 않네. 약간 그런 조금 있죠. 아시죠? 그건 너무 알죠. 근데 네. 오히려 저는 애기 뭐 잘 놀았어요. 그러면 네. 너무 잘 놀았다 그러면 아기 저 안 찾았어요? 안 찾고 잘 놀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또 뭐지? 되게 좀 서운한데 그걸 약간 내색하기는 뭔가 옹졸해 보이고 엄마를 찾지 않은 요것이 약간 조금 괘씸한 감정 보이고 저 일부러 시킨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나중에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지? 어디예요? 야외를 나갔나 봐요. 어? 요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액티비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을 찾아봐 뒀습니다. 아, 히드 삼촌이. 아유.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네요. 은우야. 정우. 아빠 왔다. 누구? 아빠? 잘 쏘네. 은우야. 정우. 아빠 왔다. 발차 끝나고 오셨구나. 정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빠 맞춰. 아빠 맞춰보려. 왜 이제 오셨어? 아빠 맞춰. 아빠 됐어. 아빠 됐어. 아빠 됐어. 아빠.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때? 화풀이 하는 거 같아, 이대 삼촌. 화풀이. 밥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오늘 고기 몇 개 먹을 거야? 많이. 많이 몇 개? 한 개. 어머, 삼촌이 바베큐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풀코스를 얻어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오늘 좀 편하게 있어. 오늘 쉬세요, 오늘. 오늘 약간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해. 삼촌, 언제 다 해줘요? 언제 다 해줘요? 원래 애기들 그렇게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거기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지금. 아니, 그 표정이 그 처음 표정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드디어 삼촌이 고기를 다 구웠네요. 아이고. 다 했다, 이제.
거기 먹자, 거기. 어때? 어때? 아니, 너 어떠냐고. 어때? 아니, 너 어떠냐고.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아, 왜 정우? 어, 정우도 달래. 어. 자기도 입인데. 자, 이제 정우 한 입. 너 먹어봐. 어때? 맛있지? 맛있죠? 아니야, 거기 있어. 오지 마. 기다려. 아빠가 줄 거야. 아니야, 거기 있어. 오지 마. 기다려. 아빠가 줄 거야. 움직이지 마. 오, 맛을 봤어. 아니, 안 울어. 일어서면 고기 주는 거야? 아니, 안 줘. 아니, 안 줘. 평소에 고기를 주죠, 아이들한테. 왜 저러죠? 이게 일어나서 저 달려들 정도로. 아, 평소에 고기 줬는데. 왜 저. 이제 앉아서 먹어. 고기 삼촌이 맛있게 구웠겠죠, 그죠? 오, 오. 맛있어. 맛있어? 오. 어? 어? 방금 말했어요? 맛있어. 맛있어? 14개월이. 진짜? 말을 했어.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다고 한 거죠? 저 놀랐어요. 야. 마. 어? 지. 어? 따. 오. 왜냐면 은우도 한 문장으로 말한 첫 단어가 맛있다였거든요. 맛있다. 마. 맛있어. 지. 따. 두 형제 다. 야. 희한하다. 잘 먹는 형제들. 마. 지. 시따마마시따. 아, 저도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맞아요. 어, 신기하다. 근데 맛있다. 정확히 얘기한 게. 누구죠? 오, 저렇게 정우 진짜 잘 먹는다. 아, 정우는 말 금방 하겠다. 이게 한번 터지면 금방 하잖아요. 금방 터지는 거 같아. 네. 또 주세요. 삼촌이 좋아, 이모가 좋아? 아이고, 삼촌이 좋아, 이모가 좋아. 또 인기 뜯다. 마지막 인기 뜯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쵸, 고기는 저 희두 삼촌이 구웠으니까. 모른다, 이번엔. 삼촌이 좋아, 이모가 좋아? 삼촌이 좋아, 이모가 좋아? 이모가 좋아. 이모가 좋아? 이모가 좋아. 와, 이거 어디야? 진짜, 예. 환승 육아에 말 그대로. 와, 진짜 환승 육아네. 내가 오늘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모 왜 좋아? 이모 이뻐요. 이모 이뻐요. 이뻐요. 이모 이뻐요. 너 남자구나? 그래, 저건 남심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삼촌이. 삼촌 이름 뭐라고? 누나. 삼촌. 여보?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안녕. 삼촌은 밖에 있죠. 누가 문 닫을게. 하여튼 근데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애들 봐줘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음식 대주시고. 아니야, 근데 희도가 진짜 잘 놀아줘. 엄마 또 놀아. 아이고 착해. 또 놀러 올게. 와.